쓰기로 결의를 냈습니다. 혈서를 쓰기로 결의를 냈습니다. 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면도칼을 손에 들고 이제 이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근데 이제 글자를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등록금 투쟁이에요. 등록금 투쟁이면 제가 이제 제일 끝에 있으니까 쟁자에 된 거죠. 쟁자에. 네. 근데 글자 하나마다 네. 글자 하나마다 대여섯 명씩 붙었는데 쟁자는 또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혼자 딸렁 있는 거야. 너도 아, 너무 많이 사람이 네. 너무 많아. 앞에는 막 사람들이 네. 많, 이렇게 막 한 글자에 몇 명씩 붙었는데 쟁자 나만 딱 붙어가지고 막 옆에서 막 붙이긴 하긴 해야 되겠고. 아, 그래서, 그래서 단식해서 어지러운데. 어지러워 죽겠는데. 이걸 큰맘 먹고 탁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피가 딱 나더라고 해가지고 아 여기까지 잘했다고. 쟁자에 치읓을 다 채우지도 못했는데 이제 피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야. 아... 정말 웃음 안 해? 웃음 안 해? 피를 짜내는구나. 우리 은혜란데. 아 웬만하면 한 번도 하지. 에? 아 그래 한 번도 겨우 했는데 그. 그래가지고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짜. 다 못 잡았죠. 다 못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냥. 그거 다 채우다가는 죽겠는데, 사람이. 그래, 그러면은 저희가 장구 실력을. 네. 장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장구. 야 아, 장구 안 신 진짜 오래됐네. 예, 저희가 장구 준비했습니다. 15년? 예. 15년 동안 장구를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어이, 긴장되는데? 옛날에 많이 했던 게, 어우. 이게 옛날에 자기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네. 다시 하면서 추억을 느끼고 이런 것도 사실 힐링이에요. 네. 저는 사실 다 갖다 붙이겠다. 어떻게든 이 프로그램 제목이 힐링이니까. 죄송해요. 그럼 죄송합니다. 너무 갖다 붙여도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건 건 맞는 것 같아요. 힐링이에요. 제가 공프를 한 5년인가 7년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범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북을 치셨기 때문에 제가 네. 자세만 내가 하나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공프를요? 공프 자세만. 이게 힐링이거든요.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 될지 모르겠어. 좋아. 네. 네. 오, 야, 자세 나온다. 괜찮습니까? 아니, 몇 개 더 보여주세요. 그렇죠? 근데 저기 사범님을 하셨다기보다는 죄송한데, 사범님 자세까지는 아닌데요? 안 한 지 몇십 년 됐잖아. 혜진 씨는 뭐 옛날에 했던 것 중에 지금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저요? 네, 옛날에 했던 것 중에. 전 없어요. 전 없어요. 그거 알지, 혜진. 근데 사실 오늘 여기 보니까 저 이거 한번 저 뭐 어떤 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이거 참 무리수 아닌가요? 오페라 유령이다. 오페라 유령, 오페라 유령.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나마 끈도 안 묶이고. 저희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소리가 있어요. 낙양, 동천, 이화, 정, 등. 딱, 기, 등. 을, 수, 등. 딱, 기, 등. 딱, 을, 수. 이야. 멋지다. 아니, 진짜 우리 혜진 씨만. 혜진 씨는 예쁘니까. 혜진 씨 예쁘니까. 예쁘니까. 네. 대표로. 네. 여배우는요, 기본이 탈춤입니다. 얼수에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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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낙양. 낙양. 동천. 이하. 정. 등. 등. 잘한다. 얼수. 등. 딱. 이. 등. 야. 얼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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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